Welcome to Social. Today I will react to Killing Voice, and this one is for Kim Jong-un, a rock legend in Korea. Fantastic singer. He has released in total 22 albums or 14 studio albums, depending on how you want to count digital singles and other albums. He debuted in 93, I think it was. Anyway, let's go in 3, 2, 1, go! I didn't expect him to do this. 제가 생각할 때 유튜브 꼬미상 부르는 방송은 아마도 이 지구상에서는 딩고미지 킬링보이스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상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숲투는 없습니다. 김장훈으로 깔끔하게 정음 정박으로 일렉트릭 창법, 방지턱 창법, 신생아 창법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사람들이 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제 노래를 제 노래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쭉 듣다 보시면 이게 김정은 노래였어? 이런 약간 깜놀이지만 그만큼 이제 명곡이 많다는 방증이죠. 그 세 번째는 좀 다른 가수들과 구별해서 여러분께 좀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구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락 기반이다 보니까 좀 세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강조했어요. 여기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 체코 국립 오케스트라랑 네.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르는 오케스트락. 오. 예, 이렇게 되고요. 첫 곡을 부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7년의 무명 생활을 끝내고 저에게 삼시세끼를 먹게 해주고 소고기를 먹게 해준 바로 그 곡 나와 같다면으로 시작할 거고요. 짧은 시간, 길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끝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고 저도 즐기겠습니다. 그냥 틀려도 그냥 제가 편하게 할게요. 공연처럼. 예. 자, 그러면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Yes, let's start. 어떤 약속도 없는 그런 날에 너만 혼자 집에 있을 때 넌 옛 생각이 나는지 His voice 그럴 땐 어떠하는지 또 It's very unique 어떤 날 비마저 내리고 늘 우리가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면 나처럼 울고 싶은지 왜 자꾸만 후회되는지 So powerful 나의 잘못했던 일과 너의 따뜻한 마음만 더욱 생각나 그대여 나와 같다면 I might have heard this song before 내 마음과 똑같다면 그냥 나에게 오면 돼 널 위해 비워둔 내 맘 그 자리로 It always sounds like he's holding back 그대야 나와 같다면 내 마음과 똑같다면 그냥 나에게 오면 돼 널 위해 비워둔 내 맘 그 자리로
더 아픈 거죠. 그댈 떠나버린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젠 다 잊어주길 바래요. I prefer his voice to Kim Kyung-ho. Actually. 울고 싶은 만큼 울어요. 무슨 얘기를 Both 한 달도 brilliant rock singers. 위로 할 수 없는 걸 알기에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대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다는 것이 이젠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대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Unique way to sing as well. 기억해요. But that's but it brings you in and makes you interested to listen to him. I'm going to sa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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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노래는 성대로 부르지만 성대를 통해서 가슴을 부르는 거다는 게 저의 노래 지론. And I think he said that Sai gifted him this song. 소나기. It sounded like 잠시뿐일 거야 곧 끝날 거야 또 해가 뜰 거야 갑자기 왔다 적시고 간다 소나기 소나기 날이 참 좋았는데 화창했는데 말없이 내리네 갑자기 왔다 적시고 간다 오 우산 없이 살다가 아주 흠뻑 젖었네 정신 없이 살다가 울다가 Yeah, you can hear 울다가 the pain 웃어야지 소나기 내가 눈을 떠야 세상이 있어 눈 감으면 되잖아 잠시 꿈을 꾸면 그리고 눈을 뜨면 괜찮아 오 내가 찾아가야 인생이 있어 또 내일이 있잖아 오늘 하루만 소나기 Eyes on fire
딩고무직 창사 이래 울려 퍼지는 아마도 최초의 아 헤비 메탈 곡입니다. 헤비 메탈. 예. And this is from this year. Oh, that those drums. I saw fire. Fire. I saw fire. A fire. 너는 정신없이 어딘가를 가네. 나는 뒤처져서 너를 따라가네. 난 네가 좋은데 너무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 날 너무 몰라. But it still feels like it's holding back so much. 없어. 내겐 그게 너무 꾸질꾸질해 보여. 하지만 진정 너 내 소리를 들어본 적 있니? 한 번쯤 멈춰서나 들어봐. 내가 걷는 길이 너무 뜨거워 보여. 너는 내 곁으로 오려 하지 않아. 하지만 용기 내서 조금만 다가와봐. 뜨겁지 않아 그렇게 보일 뿐. 매일 미끄러운 얼굴을 걸어.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는 거야. 너만 믿어주면 나는 할 수 있어. 더 빨리 걸어갈게 넘어지지 않아. I saw fire. I saw fire. I saw fire. 아, yeah. 도라지 배심. Ballads for Tears. Another song from that album. 스타팅 투 슬로우리 오픈 업 히즈 보컬 캐피빌리티즈.
처음부터 우린 모르는 사이인 거야. 혼잣말인데요. 요즘 제 노래 중에서 제가 부를 때 제일 아픈 노래예요. 노랫말이 아 미치겠어요. Most painful song for him. 추억이 소중한 이유 흐름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 수십 개 두 손을 잡던 너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아무리 그리워도 두 번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없기에 조금 더 잘해주지 못하고 울리던 일들만 마음에 남아 이제 내가 눈물이 날까 아직 내 마음속엔 하루에도 천 번씩 만 번씩 네가 다녀가 잊어도 잊어도 눈물이 흐를 너인데 You can both hear the pain in his voice and in his face. But, like I said, he's opening up his vocal capabilities more and more. Oh, honey, oh, honey 말해보고 싶어 가슴에서 울고 있나요 Honey, oh honey 슬픔 속을 떠나 행복하게 살아줘요 yeah. 사랑했던 사람아 I doubt there's that many that can actually cover it for his songs. Jeez. He's one of the best rock singers in Korea, that's for sure. 하마터면 숲이 나올 뻔했지 뭐야. 자! <Ooh. 웃음> 넌 모르겠지만 사랑했다 Yeah, this is not what I would expect from him. It almost had like his version of trump music in a way. 세상 누구보다 잘 살아 달라고 나의 사랑 이젠 급발랄랄랄라 He's also very thin to watch. 벌써 마지막 곡인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힘들고 배고프고 추울 때 그때 썼던 노래인데요. 또 저를 지탱해 주는 노래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이렇게 이미지 좋게 됐으면 그냥 쭉 가지, 형. 왜 자꾸 사고 쳐서 이렇게 내려오고 또 뭐 정신병 걸렸다고 왜 떠나고 맨날 왜 그러냐고. 근데 이미지라는 게 저는 그래요. 그냥 못난 면도 보여드리고 좋은 면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욕도 먹고 칭찬도 듣고 그래서 좀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진솔하게 살고 노래해야 노래가 힘이 실리고 그 노래가 사람들한테 와닿을 거라는 게 저의 지론인데 근데 앞으로는 그냥 좀 평탄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제 팬들 걱정시키기도 지겹고 그리고 그냥 노래하고 나눔 두 가지만 하고 살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저한테 좀 끌리는 게 있으시면 공연을 꼭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연장에서 만났으면 좋겠고요. 제가 공연이랑 방송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공연으로 오면 가끔 공연 이상의 위안을 중국 돈을 위안을 얻어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판에 터지네요. 제 인생샷 노래 한 블러치로 끝내겠습니다. 아 중국 돈 괜히 길을 떠났지 아주 멀리 떠나고 싶었어 마치 어느 영화 속에 나오는 슬픈 사람처럼 난 돌아보질 않았지 그저 앞만 보고 가면 내 앞엔 아주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았어 아하 아하 멀리로 아주 멀리로 떠나온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를 난 서성댔지 이제는 돌아가려 해도 다시 갈 수 없는 건 어느덧 나의 그 방황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야 영원한 사랑을 찾아 What a fantastic singer 헤매어도 봤지만 언제나 마음속의 병 때문에 모두 떠나가고 다시 혼자 되어 난 노래만 불렀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울면서 불렀어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노래만 불렀지 이렇게 아 하모니카 I didn't know he could play that 이거 망하면 처음부터 다시 불러야 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죽고 싶어도 다 극복하시다 that sound another kick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예. He's insane.
I'm not kidding. He is insane. in a good way. Cause I already knew how good he was as a singer, but this Killing Voice, he showed me a side I haven't really seen from him before. This very entertaining and full of life side, so to speak. I didn't expect him to do two kicks the way he did. And I know he's been on quite a lot of variety shows, but oh, he's a rock legend. If you've never seen him before, then one, watch this Killing Voice before you watch my reaction, and search up his music or search up his variety shows if you can find any, and just have a good time, because I hope he can. I think he talked about being to the hospital a few times, he sounded like, and that his juniors kind of telling him to slow down or something. Or something about his image. I don't know. That's why I didn't say anything while he talked there, because I was trying to figure out what he was talking about, since my Korean isn't that good still. I don't know, something about that. But he finished off with saying like he has a passion for music and wants to keep singing for as long as he can. And I mean, when you have a voice like him, keep going as long as you can, because he's a treasure. And I'm glad that I finally got the chance to watch his Killing Voice. Anyway, I hope you enjoy my reaction. As always, please hit the like button, please comment below, and if you haven't, please subscribe, and have a nice day. See you soon.